2000K로 다시 켰습니다. 화질 차이 많이 날까요? 한번 봐야겠다. 별 차이 안 날걸요. 그래요? 와 근데 역시 2000K로 오시니까 확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방금은 이 인터넷의 처리량을 초과했단 말이에요. 어이 정신나간 인터넷이. 지금은 확 떨어져갖고 보니까 안정적이네요. CPU도 괜찮고 메모리도 괜찮고 이더넷 이더넷 둘 다 이상 없습니다. 됐나? 하나 둘 셋 둘 둘 셋 지금 리방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이제 아마 버퍼링이 안 걸릴 거예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버퍼링이 안 걸릴 겁니다. 예. 지금 뭐 버퍼링 걸리는 이유를 알아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뜯어 고쳤는데 이제는 안 걸릴 겁니다. 조용히 해. 됐어. 자. 갑시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중. 지금은 이제 안 걸릴 텐데 어때요? 버퍼링 안 걸리죠? 엄청 깨끗하죠? 근데 왜 3000K나 2000K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 아닌가? 저만 그런가요?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여. 아 나아졌어요? 아 훨씬 더 나아졌습니까? 뭐 오늘은 7시부터 방송을 했네요. 2시간 정도 늦었는데 자 그러면은 3군단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3군단 3군단 땅굴 부대 땅굴로 간다. 자 이로써 BMTF의 3군단을 이름을 다 바꿨고요. 지옥, 불바다, 땅굴 안에 숨어가 안 움직이는거지. 자 전부 다 배치가 끝났고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은 무슨? 오늘 신명나게 달려봅시다. 본캐로 간다. 현재 버퍼링이 문제없고요. CPU도 77%로 안정적입니다. 이더넷 인터넷을 바꿔야 되는구나. 그냥 인터넷을 바꾸면은 3000K고 1000K고 난 다 하겠구나. 그러면 인터넷이 문제네요. 지금 뭐냐 버퍼링이나 혹시나 뭐 버퍼링이나 화질이 깨지나나 뭐 그런 거 없지요. 너무 성명하지요. 다 이유가 있어요. 2000K로 3000K 같은 방송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이게 거짓말이 아니야.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주세요. 사주시면 됩니다. 그 뭐냐 스나이퍼님. 네.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뭐냐 밴드에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지요. 아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2군이나 3군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자동이에요. 예 공지 열릴 거예요. 몰랑 됐고 바꾸를 뭐하는 오케이 없네요. 지금 5명한테 확인했거든요. 없습니다. 오늘 그냥 제대로 숙청이구만. 이것은 진짜 100만 달러? 사주면 돼요. 협찬을 해주신다면 이름 한줄 올려드리고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름을 올려준대. 이름을 이런 파격 조건은 없었어. 자 독일 보병 두 마리다. 독일 보병 하나 그리고 또 독일 보병 하나 됐어. 가자. 야 역시 블루스택이 아니고 이걸로 하니까 엄청 잘 되네. 방송이 그냥 끝내주기 잘 되는데. 6명 투입. 검세요. 오케이 아주 그냥 부드럽나 봅니다. 클리어. 슬래프는 화질 어때요? 깨끗하고 좋습니다. 3000K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냥 저는 이걸로 해먹어야겠어요. 대단하다. 확인 중. 대단하다. 없네요. 이름 좀 불러보십시오.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직전 신장 있습니까? 직전 신장이요? 있어요.
잠깐만요. 그 도대체 잘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러니까 중재까지만 1군단을 놔두고 안 그러면 2군단, 3군단으로 보내려고요. 그 뭐냐 길드 자체 공지 수정 되시죠? 저는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럼 이거를 제가 또 해야겠군요. 중세 이상 2군단을 네도현님을 2군단을 그냥 관리를 시킬까? 2군단 넘어가셨던데. 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게임 한정판으로 기네스북 갔어요. 뭐지 그 쓸모없는 것은? 자 갑니다. 타운센터 파밍에서 돈이 되나요? 네 생각보다 돈이 되더라고요. 오늘 1군단 중 오늘 1군단 중 아 그 뭐냐 스나이퍼님이 해요? 그거 온질은 너 제가 할 게 아니구만. 블루투스하고 지금 돌리는 프로그램이 뭔가요? 지금 지니모션으로 돌리고 있는데 상당히 깨끗하고 괜찮네요. 더 깨끗한 것 같은데 훨씬 더 화질이 나은 것 같지 않아요? 2000K인데 4000K에 뺨 따고 때릴 만큼의 엄청난 화질을 자랑합니다. 너무 깨끗한데? 와우 어마어마합니다. 돌려서 돈 버시는 거죠? 아니요 10만원씩 나와요. 저 타운센터만 깨도 잘만하면 10만원씩 벌 수 있어요. 화질이 원래 제가 방송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며 화질이 더 좋죠. 괜찮은데 이거? CPU만 갈아엎으면 되겠다. CPU가 문제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병사를 보내서 타운센터를 깨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줍줍이라고 떨어져있는 동전 같은 거나 그런 걸 좀 먹어주면은 금방 뭐 한 10만원씩 벌고 5만원씩 벌고 뭐 그래요. 블루스택이 나아요? 지니모션이 나아요? 그 뭐냐 화질은 어느 게 더 나으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여기서는 빠른 회전율 덕분에 보병이 다 전멸하고 실패한다 해도 금방 또 벌 수 있으니까 큰 차이는 또 없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더 빨라서 좋기도 하고 지겹지 않아서 좋기도 하고 뭐 그래요. 야 진짜 이번에 월급 나오면은 진짜 메인보드를 갈아야되나? 큰일났네. 메인보드하고 저희가 CPU도 꼬작꼬작 때려박으면 또 한 100만원 날라갈텐데. 아 컴퓨터는 진짜 돈먹는 괴물이야. 돈먹는 괴물. 여러분 컴퓨터 키우지 마세요. 돈을 엄청나게 때려먹습니다. 컴퓨터 키우지 마세요. 이건 이 배응망득한 놈은 1년 지나면 또다시 돈 돌라고 응애응애거려요. 터트려! 쾅! 다음 세계에서 봅시다. 일단은 기본 한 만원에서 14,000원 많이 받으면 한 10만원까지 제가 제일 많이 받았던 게 15만원이었나? 아까 전에 한 판 뭐 그리고 빨라갖고 나쁘진 않죠? 빨라가 지겨울 틈은 없죠? 현재 40만원 모았고 식량은 지금 69만원 정도 모았네요. 야 이건 뭐 포탑으로 이건 아예 도배를 해놨네. 오르 막 건설해놓고 이 빌어먹을 컴퓨터를 내가 언젠간 때려잡는다 진짜. 정관장 와 20만원 했어. 야 뭔놈의 영국 중세시대가 20만원 가지고 있어. 이분 최고시구만. 잡아먹는다. 하, 좋아요 창고 안에 돈이 있어서 그런가? 그래도 좀 주워 먹어볼까? 야들아 먹어치워! 드라이퍼님 이 차네 뭐냐 중세시대 뭐냐 2군단 갔다 오실래요? 2군단도 한번 정리가 필요하던데. 일단 잠시만요. 예. 이번 건 손에 맞습니다. 창고에 돈이 다 들어있네요. 이게 정확한 비율을 모르겠어. 그러니까 창고가
가득 차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막상 돈 뭉칠 때는 손해가 조금 터져. 정확한 기술, 기점을 잘 모르겠어요. 대몽 시대는 병사를 적은, 와, 잠시만, 이건 낙타가 다 들고 있는데? 그럼 동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명! 14명 보내서 당장 깨버리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러면은 돈 엄청나게 또 떨어집니다. 축제죠 그냥. 이 상태에서 이제 저쪽에 금괴를 또 먹어주고. 몇 개 주워 먹으면은 또 돈 금방 돈이 되고. 아, 여기 저장고 하나 더 있네.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26명.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돈 잘 벌리지 않아요? 잘 벌리지 않나요? 잘 벌리지 않나요, 이거? 신세계. 그러니까 굳이 상대편을 다 깰 생각을 버리게 되면은 새로운 길이 보이더라고요. 굳이 상대방을 다 없앨 필요는 없어. 돈만 먹고 날라도 전 이득이기 때문에 적당히 먹고 빠지자라는 생각을 들자마자 이제 제가 새로운 눈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전술을 만들어냈죠. 정말 좋더라고요. 이게 중세시대 4명. 하나 둘 셋 넷. 왜냐, 일본이 수리 중이기 때문에 공격을 안 합니다. 4명이면 충분하다. 펑! 굿바이. 반응이 달릴 머리야 아니었구나. 금강은 다 팔아먹었는데. 아, 이거는 안 팔아도 돼요. 솔직히 팔아봐야 얼마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영광이!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범범범범범범범범범범 스나이퍼님. 아, 그럼 스나이퍼님. 네. 스나이퍼님이 2군으로 넘어갈 필요 없이 그냥 2군, 3군에 있는 제 아이디를 가리켜드릴까요, 그냥? 그거 계정 추가하면 되지 않나요? 저처럼 왔다갔다 할 수 있을 텐데. 레코드에 쪽지 주세요. 잠시만요. 보자. 네. 그럼 제가 오늘 방송 끝나면은 그 정리해서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 지금 비밀번호를 또 엄청 쉬운 걸로 또 바꿔놓을게요. 자. 네. 그럼 되네요. 따로 뭐 할 필요 없이. 그냥 모아두신 거예요. 네, 그냥 어차피 저거 열어봐야 만원밖에 안 주잖아요. 기껏해야 만원도 안 줄 때도 많고. 그래서 잠깐만요, 비엔님. 예. 그러면 저보고 2군, 3군 다 관리해라 이 선인데. 헐. 그건 아까 네 하셨잖아요. 아, 일단 머리 좀 식히고요. 아까 네 하셨잖아요. 걸려들었어?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내 하셨다 싶은데. 뭔가 잘못됐음을 직감했다. 승인 완료. 들으셨죠 여러분?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들으셨습니다. 스나이퍼님 좋다. 아주 좋소. 야, 역시 원래 BJ란 제가, 그러니까 BJ한테 BJ란 이 뭐냐 취미생활과 뭐냐 직업에 제가 별명을 붙이고 싶은데 입으로 사기를 하는 거야. 자연스럽게 뭐든지 진행됩니다. 사기꾼이야, 사기꾼. 동원 예비군 4년차 다녀옵뇨. 파이팅! 보자, 다음 봅시다. 자, 중세시대 68에다가 여런가는 다음 성벽 없는 놈들을 노릴 거예요. 자, 성벽 없는 놈들을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야, 다 튼튼하게 있는데. 다 10만원대 이상. 보자. 로치님이라고 지금 군대 가신 분들이 계시고, 우리 이제 우리 멤버 중에서도 군대 가신 분들이 내년에 돌아오기 때문에 아마 2016년은 BM 패밀리 황금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패밀리 분들이 군대에서 돌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2016년은 아마 BM 패밀리 황금기가 될 거야.
이때까지 제가 모아놨던 거의 모든 패밀리언들이 모이기 때문에 아 볼만하겠는데? 좋아요 좋아요 아주 볼만하겠습니다. 아 너 제대 좀 시켜주시오. 아이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뭐냐 그것도 퇴직 있지 않나요? 하사간도 퇴직이 있다 싶은데 2만원 그냥 이제 스나이퍼님은 그냥 하사간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93,000원 아, 중간에 있고 비밀 이렇게 장기적이었나? 장기적 해서 안 봐줘요. 5번 시청했는데 다 기각됐어요. 아니 왜 그만두겠다는 사람을 잡는거요? 하긴 갑자기 나간다 하면 어마어마한 손실이니까 종세시대 갑시다. 터트려버려 화공! 아주 간단하구만. 요런 걸 좀 털고 싶긴 한데 딱히 건드려봐야 손해기 때문에. 야 내년에는 진짜 볼만하겠다. 내년이 핫한데 모든 패밀리언들이 다 모인다라. 잘하면은 이번 연말 아니면 진짜 내년 초에 그거 있겠는데. 비엔 패밀리 회식 한번 있겠는데. 기대가 됩니다. 회식 물론 회식 비용은 뭐 제가 어느정도 내겠습니다만 거기서 게임으로 결정할 수도 있어요. 한명 털어먹자? 안 들려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룰렛을 돌려서 50% 25% 10% 다음에 5% 5% 나눠가 내는거지. 한 20명에서 룰렛 돌린다 해봐요. 딱 4명만 낸다. 죽음의 룰렛. 독일의 관객은 세계 최고다! 세계 최고! 입니다. 중세시대 5명 부르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아니고 죽음의 눌렛 걸리는 순간 그냥 그냥 지갑을 놔두고 오시면 됩니다. 화약시대 7명으로 로마 화약시대를 깨울 수 있을까? 가자! 하하하하 함정에 걸렸다. 야 레기온 세네. 레기온이 생각보다 굉장히 세. 자 토토끼 한 대 맞춰놓고 하나 둘 셋 넷 작업으로 끌린 동안 나는 자유롭게 너의 타운 센터를 터뜨려버리겠다. 다음 세대에 만나요. 카즈마 뭐냐 카프 카즈 룰렛 5발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제 난 5명은 이제 지갑을 놔두고 가면 되는 부분입니까? 어쨌든가 저쨌든가 돈이 아주 생각보다 많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도서관 레벨 2 그런데 14분 남았고요. 야 지옥불이 떨어진다? 불지옥입니까 여기? 여기 불지옥이네 불지옥. 아 그래요? 6분의 5 확률 사망. 하이비엠 어서오세요. 한 명만 살아남는 거야? 한 명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이거 불지옥 난이도는. 4명! 아 한국 타운센터 깨는데 4명이면 충분하다. 공격하라! 한국 타운센터까지 날리는 것은 4명이면 충분합니다. 바이바이! 우울한 한국잼. 어쩔 수 없어요. 한국이 너무 약해. 자, 한국을 뭔 놈이 이렇게 너무 약하게 만들어놨어. 자, 여러분, 일단은, 가볍게, 765점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800점 모으러 갑니다. 아, 단 한 명만 산다. 아주 훌륭한 룰렛이군. 독일의 기술력은 세계 제일! 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사냥감 뭐냐, 먹을 것을 찾아 나서는 비. 확률과 생존의 차이? 그렇군요. 침략에 취약한 한국.
독일도 마찬가지. 개몽 시대네. 8만원. 개몽이 내가 돈이 엄청 없다. 아, 페이크다가 다 쏴버리는 상황도 발생해요. 아, 그래요? 일단 하나 보내봐. 역시 병사 나오는군. 일단은 이 병사를 제압하는 건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 뭐냐? 적당한데 어그로 끊어주면은 임마 자가 이제 가고 어그로를 끌어줘요. 그 사이에 타운센터를 공격해서 터뜨려버리면 됩니다. 이게 꿀잼이지. 자들이 이제 저기 다 몰려갈 동안 야들은 여기 보내서 타운센터를 털면 돼요. 이 수엔 두 번 안 당한다. 한 명은 버리는 카드잼. 이러면은 진짜 적은 병사수로 개몽시대까지 털어버릴 수 있다는 거. 일곱 난 전경 완료! 오케이. 끝냅시다. 야, 여섯 명으로 이제 개몽까지 터네. 가면 갈수록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가면 갈수록 나의 전술이 완벽해지고 있어. 돈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구만. 보자, 살아계시는 분들이 도대체 몇 분이나 되죠? 1군단 몇 명 잘렸대? 와, 33명 됐어. 대단한데. 지옥의 1군단이다. 오늘 우라이버님 3군단으로 파병시키고. 아니다, 할 필요 없겠네. 맞네. 와, 파병을 시켜. 자, 여러분, 스나이퍼님께서 1, 2, 3군단 총 숙청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아주 훌륭하군. 비엠님 큰 거 한번 보여주세요. 큰 거예요. 아, 어제 했던 거. 짝짝. 짝짝짝. 됐어. 그럼 1, 2, 3군을 나눌 필요가 없네? 카톡도 쳐놔야지. 23에서 보고 1군 나오나요? 지금 1군이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1군은 중세 이상. 1군은 중세 이상. 지옥이라고 불립니다. 이게 바로 1군입니다. 아, 일단 실버 땄네요. 이거 빔으로 바로 바꿀 수 있나? 자, 1군은 1군은 중세, 2군은 고전, 3군도 고전? 적어도 우리는 고전 이상? 스레프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2, 3군도 고전까지는 놔두고 철기시대는 무조건 자를 거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2, 3군에서도 중세시도 탔다고 해서 무조건 땡기는 거 아니에요? 파는 거 봐서 무조건 땡길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스라이퍼님 그 뭐냐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다고 일단 결정은 난 거네요? 네, 그냥 제가 할게요. 이제는 자포자기 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 현모하면 그때 한번 봅시다. 알겠습니다. 아, 그럴 필요 없이 나중에 제가 한 달 연수 가면 그때 보죠. 도망가야겠는데? 잊으셨습니까? 쫓아갑니다. 자, 일단은 막중한 책임과 일거리를 제가 귀찮음으로 스나이퍼님한테 일단 넘기고 저는 일단은 좀 꿀을 받아 나중에 이제 정모를 하면은 맞아주는 걸로. 잘 됐네요. 보자. 이름 또 땅꿀이라. 3군단은 이름이 이제 땅꿀이에요. 땅꿀입니다. 땅꿀. 자, 고전 이상. 고전 이상. 고전 이상으로 이제 하고 이제 이번 주말에 한번 물갈이를 싹 할 겁니다. 정말 싹 할 거예요. 밴드 가입까지 관리하고,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150명이 모인다면은, 와, 멋있겠는데? 최종적으로 150명이 모인다면은 진짜 멋있겠는데? 그럼 우리는 길드전에서 절대 꿀리지 않아. 전부 다 고전 중세 이상 150명이 전부 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면은 우리는 어느 길드하고 싸워도 꿀리지 않는다. 최종 목표는 그겁니다. 우리 길드 어디가서 꿀려서 내겠습니까? 우리 BM 패밀리가 어디가서 꿀리는 꼬라지는 전 절대 못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언제 움직이면 되나요? 아, 지금 뭐냐? 아, 잠시만요. 이걸 지금 그냥 편집해가 스나이퍼님한테 넘겨주고 난 도망가야겠다. 보자, 로그아웃하고. 잠시만요.
계정 비밀번호를 바꿔갖고 보내드려야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네이버 밴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고전 이상만 봤습니다. 현재까지는 2군, 3군은 고전 이상. 야, 1군 거의 진짜 대숙청이 대숙청. 크으, 얼마나 훌륭한가. 33명. 33명잼. 잠시만요. 이거 지금 로그아웃 했다가 1군단 오늘 17명 날라갔거든요, 목이. 이래도 뭐냐, 정말 나는 저기 가서 살아남을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지옥이에요. 일 말 그대로 지옥입니다. 자, 다른 계정을 일단 로그인을 하고 계정 추가. 이메일을 BFBM. 지금 이거 지금 이 뭐냐 계정도 지금 비밀번호를 좀 바꿔야 되거든요. 조금만 시간을 좀 주시길. 비밀번호가 뭐였더라? 이거였나? 빠밤. 오, 맞네. 됐어. 자, 됐고. 여기다가 이제 비밀번호를 바꿔버리면 되나? 어딨어? 내 계정에다가 비밀번호를 바꾸는 방법이 있나요? 왜 없지? 로그인 보안. 뭐야, 비밀번호 못 바꾼가? 자, 비밀번호는 도대체 어떻게 바꾸는 걸까요? 아, 비밀번호 여깄다. 합시다. 일단 이거를 이걸로 바꾸고. 변경! 됐어, 하나 바꿨고. 자, 두 번째 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오늘 피해 숙청급인데? BM 원래는 이번 주 주말에 있을 피해 숙청이 오늘 실행됐네요. 자, 바꿉니다. 복구 패스. 거기에다가 계정 로그인해서 어디 갔냐? 아, 여기 이제 비밀번호 바꾸고. 됐어. 됐어. 비밀번호 다 바꿨고. 자, 이제 본계정으로 로그인 합시다. 끝났습니다. 이제 스나이퍼님한테 이걸 넘겨주고 저는 이제 몇 명이나 잘려갈지 이제 구경을 하면 되겠네요. 끝! 됐습니다. 스나이퍼님! 네. 보내드릴게요. 지금요? 지금 뭐 보내죠 뭐. 잠시만. 내일 점검은 내일 할게요. 예. 일단은 로그인 일단 계정 추가는 해놓으세요. 네. 보자. 여기 있다. 일단은 이거하고 이거거든요, 선생님. 개인 채팅 보세요. 위에 거는 위에 건 3군단 그리고 아래 건 2군단입니다. 비번은요? 비밀번호는 이겁니다. 아주 간단하지요? 두 개 다요? 예, 떡시 맞춰놨어요. 편의를 위하여. 해킹 들어가야지. 해킹할 게 뭐가 있어요? 비밀번호를 가르쳐줬는데.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일단은 오늘 됐고요. 이제 내일 뭐 점검을 하신다고 그랬으니 이젠 고전시대를 더 이상 우리 길드에선 볼 수가 없겠군요. 감사합니다. 봅시다. 됐어. 아주 훌륭하군.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제 본업에 신경을 쓸 수 있겠네요. 비밀번호 뭐야? DL 전 뭐야? 비번 제 뭐냐 방송 아이디입니까? 웃기고 있네. 안 그래도 지금 뭐냐 예전에 아이디가 방송 아이디가 이제 아이들 비번을 설정을 했었는데 누가 진짜 뚫더라고. 그래서 바꿨습니다. 중세 1단 밴드 신청 드렸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밴드 신청을 확인하라. 밴드 신청하셔갖고 다음에 이제 밴드 그 뭐냐 몇 군단 배치는. 몇 군단 배치는 보자.
닉네임으로 하신 거 맞죠? 아, 검은도님 닉네임으로 하시는데 실명을 적어 놓으신 것 같은데? 일단 가입 승인했고요. 2군단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군단 가시면 됩니다. 내일 내일 철기시대 숙청 들어갑니다. 업그레이드 인정합니다. 한마디로 오늘까지 모두 다 중세를 누르라는 아무냐 고전시대를 누르라는 얘기입니다. 왜 불가능한 건 없으니까. 실명이 닉네임이에요. 아니 왜 도대체 실명을 닉네임을 왜 놓는 거야? 참고로 그 네이버 밴드 이름 바꿀 수 있는데?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어요. 혹시나 잘못 이름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은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비엠! 광신단체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미친 발전 속도에 그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2군의 길드 신청 넣으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스나이퍼님이 2군 신청을 받아주실 겁니다. 아주 좋소. 팡! 됐고 더 먹을 건 없지. 아유 여기 좀 먹을 게 있긴 한데 아이 뭐 저거 먹어봐야 뭐 어디다 쓰겠어. 넘겨. 대충 털어도 만원 나오네요. 환영합니다. 지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본격 스나이퍼님 노예 계약 계약서 작성짐. 이제 스나이퍼님은 이제 제 기분을 느끼게 될 겁니다. 어떤 기분이냐? 2군 3군 관리한다고 그 계정을 바꿨는데 어이구야 우리 집이 공격받고 있네. 안에서 비밀 튀어나옵니다. 환연복지 불가사리 화약은 뭐가 좋나요? 화약의 불가사리 화약 시대 뭐가 좋냐고요? 앙크로와트 사원이 전가보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솔직히 화약 시대 오면은 괜찮은 불가사리가 좀 많아갖고 뭐가 딱 좋다 제일 좋다 얘기하기는 못하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앙크로와트가 좋은 것 같아서 앙크로와트를 쓰려고 합니다. 참고로 앞에 불가사리가 불가사리라고 할게요. 불가사리가 이제 이거 아크로폴리스에다가 뭐냐 콜로세움이면은 앙크로와트 사원 하는 걸 추천합니다. 뭐냐 우라이버님 3군단 여행 안 가셔도 되겠어요. 3군단 여행 안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계시면은 우리의 대단하신 분께서 다 해주십니다. 네 콜로세움 다 하셔요. 그래요? 네, 3군단은 이제 안 가셔도 돼요. 얼마나 편합니까? 나중에 감사 인사를 전하도록 하세요. 가자! 와 저 숨은병사 저거 아 딱 엄청 세네. 아주 그냥 숨은 병사가 훌륭하구만. 자 우그로 끌었다 가라. 하나 둘 셋 넷 지금이니. 한 병만 보내도 될걸. 괜히 두 명 보냈네. 오늘 제 목표는 메달을 한 1500개까지 한 따보려고요. 솔직히 지금부터 내일까지 제가 지금 방송을 할 예정인데 그냥 오늘 그냥 밤샘 방송을 해버릴 생각인데 어차피 내일 제가 이제 출근도 안하고 지금 어차피 새벽에 잡아야 1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어차피 1시에 일어날 거 밤샘 방송을 할 생각입니다. 2군단 3군단 숙청합니다. 오늘 내로 고전시대 업그레이드 안 타신 분들은 아마 자리가 없어지는 마술이 뭔지 모르시게 될 겁니다. 인력을 계산했을 때 4명이면 충분히 타운센터를 부술 수 있는 계산이 나오지. 전술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요. 고전시대는 숙청은 안해요. 네 일단은 1군단은 중세시대는 중세시대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2, 3군단은 고전시대까지는 허용됩니다. 저 고전인데
하지만 아무것도 안하면은 숙청 당할 수 있다는 거. 업그레이드는 무조건 하나 내어놓으세요. 오늘 잘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신명나게 잘났어요. 진짜 신명나게. 패밀리 본부에는 1군단, 1군단 그리고 이제 타이틀이 생겼거든요. 타이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군단 지옥, 2군단 불바다, 3군단 땅굴이에요. 엄청난 타이틀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겁날 빨리 부시네. 독일 공격력은 엄청 셉니다. 1군단 지옥, 2군단 불바다, 3군단 땅굴. 근데 불바다까지는 중세로 아니다. 일단 1군단은 나중에 화약 까고, 2군단 중세, 3군단은 뭐냐 고전, 이런 식으로 나눠야겠다. 야, 50명이 전부 다 화약 타고 있으면 무섭겠는데? 뭔 괴물들이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그건 추후의 얘기고요. 아직까지는 고전 시대까지는 생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살 수 있어.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일나무. 과소원을 지었다. 도로 15개까지 깔 수 있지만 저는 딱히 도로가 필요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건설을 하지 않을 겁니다. 좋습니다. 야, 오늘 33명 남았어. 오늘 아침만 해도 클레논수가 50명이 꽉 찼는데 오늘 33명 남았네요. 아주 훌륭합니다. 길드 이름이 왜 이래? 뭐냐? 북한이스탄처럼 되었습니까? 아, 북한이스탄. 모르겠습니다. 자, 와우. 중세 시대. 6명 투입. 어허! 함정에 걸렸다! 야, 이 성의 주인은 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친구만. 정확한 위치에 함정을 뿌렸어. 훌륭한데? 아주 훌륭하군. 훌륭됐으네. 하지만 함정 설치한 놈 위에 내가 있다! 자, 돈은 내가 아주 그냥 맛있게 먹도록 하지. 젠장 안에 수병, 안에 뭐냐, 안에 보관하고 있었네. 어그로를 좀 더 끌어줄 아가 필요한데. 어그로가 필요해. 아, 근데 여긴 또 어그로 놓기는 또 애매한 위치인데. 어그로! 이번엔 엄청 손해를 봤다. 젠장! 철수. 불바다 집. 내래 동무들 그냥 성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갔어. 자, 좋습니다. 타이틀명. 아, 맞다, 스라이퍼님. 일단 관리는 관리고, 세 가지 군단이잖아요. 타이틀 세 개 하나 생각해오세요. 아니다. 12.7mm, 7.62mm, 다음에 이제 5.56mm 할까? 아, 그거 좋은 방법입니다. 그럴까요? 네. 괜찮은데? 오케이, 그러면은 총 구경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7mm는 거의 대물 저격총 수준이죠. 12.7mm MM. 아, 이게 최대치구나. 12.7. 5.56. 잠만, 이거 스라이퍼니 칸이 모자라네요. 자, 칸이 모자라기 때문에 패스. 불지옥 됐어. 칸이 모자라네요. 12.7mm 하려고 그랬는데. 뭐 이대로 합시다. 병사 양성 완료됐고 이제부터는 그냥 계속 점수 모으러 간다. 독일 좋나요? 직접 보고 판단하십시오. 독일은 아주 훌륭합니다. 독일의 기술력은 세계 제일! 임무를 완수하라! 임무 완수! 본부로 돌아간다!
5명이면 상대편 타운센터를 깨트려버리는 아주 훌륭한 나라지요. 데미지가 마음에 드십니까? 데미지가 아주 그냥 훌륭한 나라입니다. 솔직히 데미지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오, 좋아 좋아. 또 수송품이 생겼군. 야, 수송품 진짜 많다. 이러려고 만들어놓은 수송품이 아닐텐데.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갑시다 갑시다. 어서오세요 멘트님. 멘트님 지금 도미네이션 살아계시나? 1군단에서 오늘 15명을 잘렸나? 아마 그럴텐데. 1군단에 계신 분들 살아계신 한번 확인해보세요.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저도. 엄청나게 잘려나갔기 때문에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됐어. 아마 내일도 대단하겠죠? 우리 진짜 저번에 장난삼아 얘기했던 100명 숙청이 진짜 이루어지네. 저번에 장난삼아 우리 저희가 한번 얘기했던 그 100명 숙청 있잖아요. 그게 진짜 그게 지금 현실로 일어나고 있어. 대단합니다. 아주 그냥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 저희는 아주 대단한 나라예요. 독일은 그러니까 보병의 데미지가 아주 그냥 훌륭하기 때문에 써먹기 좋은 나라예요. 상당히 써먹기가 좋습니다. 먹고 살기도 좋고 써먹기도 좋고 한방 데미지 괜찮고 만족할 만한 나라예요. 솔직히 제가 이걸로 다른 나라 못 써요. 너무 그거에서 데미지가 너무 약해서 새로 해야 돼. 자, 중세 3명 갑니다. 과연 우리 친구들은 3명에서 타운센터를 묻을 수 있을 것인가? 도전! 빵! 충분히 가능하네요. 야, 이제는 3명에서 타운센터를 부숴? 대단한데 진짜. 지금 저도 뭐냐 하루하고도 19시간 동안 지금 기지가 털리지 않았어요. 적들이 공격을 안해. 여보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공격받았던 게 1일하고도 20시간 전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배치한 후로는 애들이 제 기지를 털라고 안 와요. 도대체 왜 안 오는지 모르겠지만 안 오더라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병사를 받지만 말고 받지만 마시고 보내주시오. 아이 가려오라. 됐다 갑시다. 매칭 오류 생겼습니까 오전부터? 아 그래요? 지금 독일은 엄청나게 셉니다. 독일 비공식 홍보대사 BM이라고 합니다. 독일 비공식 홍보대사 BM이라고 합니다. 그냥 독일을 BM님한테 주지 말라고 하셔서. 아 그래요? 아 맞네. 스나이퍼님. 네. 또 뭐냐 스나이퍼님이 7시 이후로 저한테 주지 말라 그래서 아무도 저한테 지금 병사를 안 줍니다. 내가 줄게요. 오늘 안 그래도 오늘 약탈 안 갈 거예요. 아 그래요? 오늘 네. 오늘도 좀 도셔야죠. 왜? 아, 하루 좀 쉬어야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런. 야 근데 우리 지금 생존자들은 너무 말을 잘 들어.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사람을 너무 탄압했나? 허허. 자 중세시대 병사 나오나? 안 나오네요. 4명으로 깨도록 하겠습니다. 야 천천히 깨. 시간 많아. 토닥토닥토닥. 4명으로 깨 부수고 한 번 더 털 거 없지? 털 게 없네. 집에 가자.
아, 매칭 오류가 생겼어요 오전부터. 근데 그게 정확한 어떤 오류예요? 그러니까 저를 공격을 안 하더라고요. 어 지금 하루하고도 20시간이 지났어. 어, 마지막 공격을 받은 시간이. 내가 보낸다끼요. 병사 받지 마시오. 보내주시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독일은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제가 태초에 몇 명 정도 계산하고 보내니까 웬만한 거는 판단 미스 빼고는 다 터트려요. 이거 일단 개몽 이상은 개몽 이상 하실 때에는 일단은 근처에 보루나 포탑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런 거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 함정 있어요. 아 전투를 누려도 적기지가 안 나와요? 아 그래요? 뭐지 나는? 나는 무엇이요? 이게 또 넥슨이 또 3대 명검을 뽑아드는 건가? 아 그런 건 진짜 싫은데. 넥슨이 이제 또 슬슬 또 이제 3대 명검. 와 감사합니다. 자 노다지 나왔고요. 여러분 노다지가 터졌습니다. 야 돈 올라가는 거 봐. 말도 안 된다. 노다지 이 얼마나 훌륭한 노다지인가. 나머지는 이제 저기 있겠지. 일단은 거의 한 10만원 정도 들어왔고요. 이번에는 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만원 11명으로 13만원 오줌에 아 오류 해결됐어요. 아 그래요? 아 조약 풀릴 때마다 쳐들어와요. 엄청난데. 근데 이 배치가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쳐들어오는 사람은 잘 없네요. 자 도서관이 끝났으니 최대 한계 성벽을 업그레이드 할까? 인원수가 딸리는데 탐사라 청소비용 50% 감소 철기주죠. 어차피 뭐 다 배우긴 해야되는데 뭐부터 할까요? 이거? 철기주도? 아 철기주죠? 아니면은 뭐 기사도? 70만원 일단은 30만원에 기사도 또 기사도를 한번 써보고. 예? 비엔님. 예. 그냥 식량 모아서 돈을 모아서 도서관을 그냥 업그레이드해요. 돈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구수만 있다면요. 네, 인구수에 그냥 올려요 그냥. 그럴까요? 즉시 완료 300개인데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 1시간 30분 남았네요. 어디요? 아 예. 밑에. 맞네요. 그걸 완료되고 나면은 도서관 업그레이드 하고 난 뒤에 예. 그 다음에 열의라고 있거든요. 어제 예, 내가 말씀드렸죠. 예, 축복 져주는 거예요. 예, 그 2단계까지 올려요. 그러면 프랑스 못지않아요. 열이라. 근데 그럼 제가 근데 개몽이 아니기 때문에 훈련의 축복은 못 쓰지 않나요? 개몽 땅이 좀 애매해서 할게 없네요. 뼈. 땅이 좀 애매해서 할게 없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할 일은 무조건 사냥만 돌면 되겠네요. 돈 가고 이따가 대장간 이거 너무 어려우네. 대장간을 질러버려. 한 시간 남은 건 매복 감정이에요. 아 그래요?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대장간이 얼마 남았는데 이거 하루 걸리는 거. 돈 두는데 뭐냐 돈도 없는데 지금 뭐합니까? 식량 해갖고 이거 독일 보병 업그레이드 하려고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중장갑 독일 보병 얼마죠? 이게 160만원이었나요? 아카데미는 현재 2 레벨 2인가? 올라가 있어요. 레벨 2 올라가 있습니다. 100단이에요 그러면 한 160만원 정도 아 잠시만 보면 되잖아. 얼마인지 나와있잖아. 왜 우리가 그런 종장갑 보길보병 220만원이네요. 제거는 택도 없네요. 그러면은 식량 저장고를 한번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니야 잠시만 있잖아 식량 저장고. 식량 저장고 20만 그러니까 지금 레벨 7 중장갑 보길보병으로 업그레이드 하려면 220만이 드네요. 아 비싼데. 돈 모으는 건 둘째 치고 창고가 부족해.
앙크로와트도 건설을 해야긴 하는데 아직까지 멀었네요. 아이 몰라! 전쟁이야! 자. 이럴 때 이렇게 답이 안 나올 때는 무조건 그냥 사냥밖에 좋은 게 없지. 전투에 가고 뭐냐 자원상으로는 대비 없을 때 그냥 무조건 약탈이다. 전쟁이야. 갑시다. 아니요. 이군 3군으로 자 이것도 중세지. 가라 병사! 야야 왜 저걸 쳐? 세 명이면 털어버린다! 얘들은 뭐 수비병도 없어. 이거 뭔 건물이래? 한 명만 버려도 될.. 오 옆에서 숙기병 나오네요. 라운 개봉! 팡! 굿바이! 역시 중세에는 때려봐야 그냥 한 천원 이하의 돈만 나오고 그다지 큰 이득은 없습니다. 일단은 70명이 준비되었으니까 또 한번 50명을 쏟아 부을 만한 걸 찾아봅시다. 화이팅! 속청은 내일 저녁입니다. 보자. 봅시다. 90. 또 만난 게 나올 것 같은데. 다 힘들어요. 자, 9만에서 6만. 아, 중세 시대. 아, 정중앙에 놔뒀네. 이건 중국은 벌집 같아 갖고 건드리면은 안에서 수비병이 쏟아져 나옵니다. 저건 그냥 벌집이에요. 건드리면 안 돼요. 보자, 독일. 가장 부수기 쉬운 독일. 보자. 나이스. 자, 로마 화약 시대. 일단 넘어가고. 중세. 중국 중세. 아이씨. 야가 돈은 많은데. 딱히 왜 이래 안 오가지? 자가 돈이 많은데. 딱히. 하나는 좀 그렇네요. 개모. 일단 한번 찔러봤다가 병사가 나오면은 억울하면 끌었다가. 좋았어. 병사가 나오면은 억울을 끕시다. 한 저 위에 좀 던져놓으면 알아서 병사 절로 가겠지? 그러면은 이제 병사를 보내서 텁니다. 이렇게 어디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한참 걸릴테니까 충분히 우린 이걸 깰 수 있어. 자 이제는 뭐 개몽도 6명이면 충분하구만. 개몽하드는 털면은 기본 1000대 이상이 나오니까 좀 쓸만한데. 좀 괜찮은데. 나쁘지 않습니다. 7명. 자 병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병사를 보내드리고 내가 보내지롱. 제가 보내겠습니다. 아 독일 보병은 몸방용으로 쓸만했. 독일 보면 다른 건 모르겠고 좀 쓸만하단 말입니다. 내가 뺏어먹는다. 병사 지원 뺏어먹으면 괜찮잖아. 혹시나 화질 그리고 버퍼링 그리고 제 말이 끊기거나 게임이 끊긴다 그러면은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력 제일 멋있는 데가 어딘가요? 독일! 독일은 씨 군복으로 먹고 삽니다. 독일군은 자랑스러운 독일군은 군복으로 먹고 삽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내가 독일을 했는데 군복 때문에 독일을 했습니다. 독일이 가시예요. 가장 멋있는 병과는 독일입니다.
독일 최종 태클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필요하시다면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왜 독일을 해야 될지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잘못했네요. 독일은 2차 대전 당시에서도 갑옷이란다 군복이 예쁜 걸로 소문이 나 있어요. 독일 홍보 대사신 분께. 근데 제가 독일을 한 이유가 독일 병사 세서도 있지만 독일 군복이 멋있어서 그래요. 아 그러면은 직접 보세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독일을 예 난리 부르치자면은 이게 독일의 반달조이거든요. 독일은 마지막 테크 산업의 시대를 가면 독일 국방군이 돼요. 일단은 이게 아주 약해 터지고 못생긴 철기 시대의 반달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옷을 때려 입어요. 이까지는 뭐 그래도 갑옷 입었다고 바이킹이라고 별로입니다. 독일 보병 지금 제가 쓰고 있는데 예, 뽀대보다는 반달족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이때부터는 조금 멋있어집니다. 중장갑 독일 보병이라고 좀 멋있어지죠. 다음에 개몽 시대 때 융커스라고 무슨 친위대처럼 돼요. 다음 산업 시대가 대박입니다. 독일 국방군! 이것 때문에 제가 독일 한 겁니다. 데미지와 옷과 방독면은 하나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독일을 한 거예요. 딱 봐도 억수로 빡셔 보이지요. 엄청나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을 선택한 이유고요. 혁명하면은 똑같이 될 거예요. 독일 국방군은 엄청납니다. 도끼에서 총으로 바뀌어요. 도끼에서 총으로 바뀌는 마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멋있지 않나요? 독일이 얼마나 멋진가. 저 군복 하나는 가리합니다. 대장간 병사 업그레이드 해서 처음부터 걸어가니요? 바로 연동돼요. 연동된다고 알고 있어요. 자, 일단은 수비병을 빼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됐고, 자 이제 수비병을 빼돌릴 시간이다. 자 병사를 치우고 어택! 어택당! 여기 뚫고 들어와볼까? 아니야 여기는 뚫어봐야 뚫지를 못하겠구나. 일단 패스하고 금괴나 좀 줄줄해서 돌아가자고. 자금성 없지? 오케이 몸부로 돌아간다! 독일 키울 예정 독일짐. 근접에서 원거리로 바뀌는 마술을 보게 됩니다. 독일은 그리고 재밌어요. 독일로 플레이하면은 재미가 뭔지 아시게 될 겁니다. 독일. 근데 다른 나라도 전부 다 총으로 바뀌어요. 총으로 바뀌긴 하는데 독일이 제일 데미지가 세다는 거. 단지 그거 하나뿐입니다. 독일은 데미지가 아주 세다는 거. 멋있잖아.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독일군. 우리는 자랑스러운 독일군! 우리는 자랑스러운 독일군이다! 12만원. 어디 있냐? 중국이네. 내래 중국 친구! 자, 중국 수비병을 좀 빼돌린 다음. 빼돌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여기를 공격하면 됩니다. 그럼 야들 일로 움직여요. 그러면은 저는 이걸 때리면 됩니다. 뭐야? 아 살아있네. 자 자가 죽을 때까지 충분히 이 파운센터를 두들겨 팰 수 있습니다. 독일의 기술력은 세계 제일! 미션을 수행하라! 미션 수행 끝. 우리 독일은 승리한다. 자 동전을 좀 더 줍줍해서 가져가볼까? 터트려버렴! 임무 완료! 기지로 귀환한다! AI의 한계잼. 청동기 훈련소 3개면 핵쟁이 맞나요? 청동기 훈련소 3개요. 핵쟁이죠 그거는. 그 찍어서 저희 그 뭐냐 밴드에 올려요. 신고는 제가 한 번에 다 할게요. 한 번에. 이게 제가 저희 이제 네이버 밴드가 있는데 핵쟁이 리스트라고 엄청난 놈